만 34세, 60세, 78세를 대비하기 위한 생애 주기 주스 재료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메모를 좀 준비를 하세요. 시기에 따라 마셔야 하는 해독 주스가 따로 있다. 30대를 위한 힘 해독 주스. 30대를 위한 힘 해독 주스는 호르몬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어떠세요, 30대? 네, 네, 제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이 네. 없어요. 네,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30대 때 사실 무슨 해독 주스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애 한번 키워보셨어요? 키워봤어요. 하루에도 스트레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10번씩도 이 독소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주스이기 때문에 김태훈 씨처럼 이제 나이를 다 찼을 때 먹는 것보다 조금 미리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건데 밥만 많이 먹는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에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셨는데 바로 레몬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예. 30대를 위한 힘 해독 주스의 비법, 레몬. 사실 레몬은 디톡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많은 여성분들 그 물에다가 그냥 레몬만 이렇게 짜 넣어서 그걸 이렇게 음료수 대신 이렇게 마시는 것도 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몬 그러면은 다이어트 때 많이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런데 구연산이나 다양한 그 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하는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힘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레몬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네. 오, 뭔가 레몬이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확 올라올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네, 레몬은 4회 분량 또는 4인분 기준으로 한 개를 넣으면 되니까 4분의 1쪽이 1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질해서 씨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힘 해독 주스의 키포인트는 레몬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까지.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낮춰요. 중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믹서에 넣고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힘 해독 주스 완성!